오늘은 그 유대교 성서 해석, 이른바 유대교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성서 해석학하고 기독교 신학에 가장 그 가교를 넣으신 분은 이제 개신교 신학의 전통에서는 프리델 마쿠바시라고 하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헬무트 콜비처와 함께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문제, 그리고 이제 공론장에서의 공공신학, 사회정의와 이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운동들을 전개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신학을 포스트 쇼아 신학이다. 쇼아라고 하는 말, 요즘 거의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학계에서는 쇼아, 대재난을 경험했다. 무슨 내가 번제물이 돼가지고 뭐 홀로코스트적인 번제물이 됐다 그런 개념보다는 유대인들이 누가 거기서 뭐 죽기를 원했겠어요. 쇼아 대재난,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그 상상하지 못하는 대재난을 이제 경험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히틀러화 된,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다.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 마쿠바 선생은 아비렌이라고 하는 말로 책도 편집이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자신의 베를린 대학 은퇴 강연의 제목을 아비렌이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에 의해서 이 방랑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 비교하고, 특별히 평생 자기가 이 칼바르트 교리교의학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론, 그 이스라엘론과 비판적으로 대화하면서 어떤 새로운 신학의 장르를 열었던, 또 바르타하고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수레를 합니다. 어쨌든 신약 성서는 히브리 성서의 사유와 언어의 지평 안에 서 있다. 뭐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뭐 심지어 요한복음은 예수의 인격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장막을 쳤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로부터 나온다. 이건 뭐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 성서에 대한 반유대주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고 결국은 가는 길은 인종 파시즘밖에 없다, 또는 인종 쇼비니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2차 예루살렘 성전 시기에 유대교의 성서 해석학은 어떻게 됐었나 좀 복음서하고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사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사트라고 하는 방식은 이 할라카, 이 미슈나죠, 법적인 율법에 대한 그 준수와 행동에 대해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간략하게. 흔히 그 샤마이 학파에서 주로 썼던 표현인데, 샤마이 학파는 상당히 이제 그 과격한 그룹이죠. 이제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 페샤트적인 해석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이혼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마태복음 19장 3절,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해석은 거의 할라카적인 샤마이 학파 쪽에 페샤트에 선다고 볼수 있죠. 마태 자신이도 아주 그 율법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두 번째는 페쉐르라고 하는, 이건 좀 상황적 해석이고 좀 열려있는, 좀 자유스러운 힐렐 학파에 의해서 대변이 됩니다. 뭐한 예를 들면 그 가말리엘 뭐 손자쯤 되잖아요, 힐렐의. 그 바울의 선생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분의 그 가르침 속에 보면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진노를 하는가, 그리고 비유로 답변합니다. 왕에게 아들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아들이 강아지에게 가서 아바 아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바의 개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이 왕은 누구에게 도대체 진노하겠느냐,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뜻에 따라 가지고 컨텍슈얼하게 이 토라를 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들어간다. 이런 뭐 페쉐르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누가죠?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 그 61편 1절과 2절을
힐렐의 전통에서, 이른바 페쉐르의 전통에서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누가와 바울 학파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 성서학자들 오늘날 이 누가와 바울 학파 속에서 보는 게 이른바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의 본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이제 그 학파들이다. 마가복음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서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더욱이면 바울은 힐렐의 미드라시를 로마서 4장 3절과 8절, 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보면 뭐 사라, 하갈, 이삭, 이스마엘, 뭐 유형론, 뭐 동형론 이런 식으로도 쭉 사용이 되잖아요. 이거 다 힐렐 미드라시족 입장들이죠. 특별히 이제 유대 성서 해석 전통에서는 기록된 토라 이외에, 모세오경 이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구전으로 토라를 가르쳤다. 상당히 많습니다. 오럴 토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호세아 쪽에서 이제 전통에서 나온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구전 토라를 법전화해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유대인 성서에 적은 이 히브리 성서를 이 미슈나랄지, 토라에 있는 하가다랄지, 신학적 해석이랄지, 유대인 신학이랄지, 그런 쪽 방향으로 연결지어 가지고 이제 해석들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 성서는 거룩하지만 인간의 조건과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지침을 위해서 해석돼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히브리 유대인들은 교리나 토라에 미리 주어진 권위랄지 교리 체계랄지 뭐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룹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성서 해석에서는 상당히 그 앞서 나가는 그런 해석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성서에서 613개의 계명, 미츠보라고 합니다. 미츠보를 주셨는데, 365개는 금지에 관한 것이고,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을 담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11개로 줄였고요. 시편 15편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 365개의 미츠보를 딱 15개로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6가지로, 이사야서 33장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가는 3가지로, 마가가 아니라 미가는 세 가지로 줄였는데, 미가 6장 8절에, 그리고 이사야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로 줄였는데, 그게 이사야서 56장 1절에 나옵니다만은, 정의를 지키고 의롭게 행동하라. 특별히 랍비,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무네로 표현하는데, 아무네,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굉장히 이 믿음이 강조가 돼요. 우리는 흔히 뭐 히브리 성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자유의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피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무네, 하나님의 신실하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츠보는, 613개의 미츠보는 딱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 역시 그 언약과 계약과 은혜를 지키면서 계약의 파트너로서 신실하게 살겠다. 뭐 이게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칭의론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의 대표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믿음은 경청의 순종, 아브라함. 이 경청의 순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에 대한 순종, 그리고 토라의 까리따스, 그 토라의 다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의 표현, 믿음은 사랑 안에서 활성화된다. 이 말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유비론, 유비론에 기초해가지고 성서에 적용하는 일종의 주석 방법인데, 동시에 이 미드라시는 서로 다른 본분들을 서로 연결지어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검토합니다. 힐렐 학파는 대략
이 유비론적인 성서 해석을 일곱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미드라시 해석은 에즈라 시대 이전으로까지 간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코디파잉 편집이 된 거는 주후 3세기 정도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절과 비교하면서 개별적인 그 귀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 내러티브 각각 서로 다른 내러티브를 비교하면서 의미와 진리를 이제 추적해 들어간다. 그런 면에서 유비론적으로 또는 메타포리컬하게 지나치게 한 문장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걸 막 극대화해가지고 문자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모세에게 다른 콘텍스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나 그거하고 비교하고 일종의 해석학적인 순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 전통의 유대교 전통에서 성서 비평학의 출발은 이제 스피노자로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12세기에 모제스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아주 뭐 오늘날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이죠. 그분의 이제 성서 해석이 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또 한편에서는 그분이 쓴 책이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한 가이던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지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 알베르트 위대한 알베르트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생이기도 하고 아퀴나스는 뭐 아주 즐겨 사용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이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지 상당히 많이 이제 배우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스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런 모제스 마이오니데스의 이른바 성서 해석에서부터 이른바 자기 이제 그 가톨릭의 중요한 그 신비주의 전통을 그 지성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만은 지성과 사랑의 신비주의 그거를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뭐 스피노자 역시 이 신학의 정신론이라고 하는 책하고 모제스 마이오니데스를 검토해 보면 거의 뭐 마이오니데스 제자예요. 비판적인 제자죠. 원래 스피노자는 유대인 학교에서 히브리어 성서와 탈무드 그리고 중세기 유대교 철학, 뭐 특별히 그 마이오니데스 철학을 뭐 아주 마스터적으로 공부했죠. 근데 이제 뭐 저주를 받고 파문을 당해서 흔히 유대인 친구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그 스피노자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엄청나게 저질렀길래 그런 식의 저주와 파문을 당하나?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슬람의 파투아를 당했다고 그 사마 빈 라덴이 뭐 파투아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 만나면 개개인이 모든 그 모슬렘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아주 유대적 파투아를 선포했다고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스피노자는 개신교 쪽의 알메니안, 그 당시 이제 정통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의 정권을 국가 종교로 잡고 거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그 연계되어 있어서 그 동인도 회사에다 많은 그 수익을 끌어들이는 그 유대교 장사꾼들 있잖아요. 상인들 계급하고 연대가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스피노자는 파문을 당한 다음에 아르메니안들 그 저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칼빈의 이중의 종론을 그런 칼빈주의 골마루스 같은 사람처럼 해석할 수 절대 없다. 뭐 알메니안도 사실은 뭐 칼빈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퀘이쿄 뭐 이런 오히려 개신교 그룹들이 이제 그 스피노자하고 가까이 있었고 전적으로 이상과 계시는 대립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그 하나님의 지성에서부터 오는 건데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 뭐 대립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능산적 자연이다. 그리고 소산적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창출하고 창조하는 분이시지 소산적 자연은 뭐 우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의 자연이고요. 그다음 양태들은 다 변형된 거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아주 강력하게 왜 자꾸 자기를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한다고 그렇게 자꾸 음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한데 그두 가지가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 들어가 있다. 하나는 사유고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믿음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연장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물체와 자연의 세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과 분리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이 데카르트하고 여기서 갈라집니다. 데카르트는 절대 초월로 가버리고 인간의 비판적 이성으로 모든 걸다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연과는 분리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국가 70년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뭐그 토라의 희생 제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당대 화란의 네덜란드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뭐 아주 자기네끼리의 그런 유대적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그뭐 모세의 또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난센스다. 아마 그게 필요하다면 국가가 회복될 때, 뭐, 그때는 의미를 갖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하는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호세아적이에요. 우리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이 야훼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다 광신적인 믿음, 우상숭배화된 믿음, 다 세속주의화된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그 유대적 배경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편집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그 뭐, 당대의 히브리 언어 문법 교과서를 쓸 정도로 아주 뭐, 대단히 그 성서 비평학적으로 그리고 히브리어의 정통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가 다 검토해 보니까 에즈라가 토라를 편집했는데 모세오경을 그 바벨론 시대 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화롭게 편집하지 않았다. 그 내려오는 전승 자료층들이 있잖아요. 쭉 전승들이 오는 거를 잘 모아서 그거를 다시 말하면은 그 읽기 쉽게 편집한 정도지 막그 서로 다르거나 내용이 어떤 일치하지 않은 내용들을 막 없애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에즈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성서 해석의 가장 원칙은 영원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과 경건에서 추구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건한 삶이. 어떤 허황된 믿음이나 제도화된 믿음, 뭐 이런 것들 다그 당대 종교재판소, 이단재판소에서 엄청난 폭력과 살례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스피노자 시대만 하더라도 그뭐 종교 재판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도스토옙스키 그 저기 그 가라마조프의 형제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 자신도 오셨다가 그 종교 재판소에 걸려가지고 사형당할 뻔할 정도로 무시했죠.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빠져버리면 이건 만약에 광신주의가 돼버리니까 항상 믿음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할 때 유용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임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과는 동일시되지 않는다. 이게 이 스피노자의 아주 탁월한 통찰인데 그게 성령론이에요. 그 성령에 대한 상당히 깊은 그 성서 비평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성서는 성서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쉐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 다시 말하면 토라의 계시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 성령이 인간에게 생의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코나투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열망 또는 노력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보존을 하고 선한 삶을 향해 가지고 노력하는데 이거에 다시 말하면 생의 원리의 근거가 성령이다. 그런 말이죠. 아주 독특한 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런 이 코나투스 이론은 특별히 뭐 프랑스 철학에서는 뭐 완전히 그 스피노자 르네상스가 일어나잖아요. 뭐 알티세부터 시작해서 뭐 듈레주랄지 뭐 에띠앙 발리바르랄지 뭐 엄청난 스피노자 다시 말하면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이 스피노자에 대한 관심은 전부 다이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는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열정에 기초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적확하다. 뭐 적합하지 않다. 적확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adequate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열정에, 큐피디타스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주 강한 그 욕망들이 있잖아요. 과잉 욕망. 우리 어거스틴처럼 내 속에 이 큐피디타스 과잉 욕망이 있어가지고 결국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열정에 기초한 지각은 적확하지가 않고, 이 직관적인 지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직관적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쪽으로, 이거를 스피노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 지복을 누렸고 그 영혼의 관점을 거기에 참여했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관점을 갖는 게 종교다. 이게 subspecie aeternitatis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가?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 영혼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피터 버거가 미국의 사회학자가 스피노자를 비판하는데, 그 사람은 스피노자를 잘 이해 못해서, 오히려 피터 버거는 사회학자로서 슐라이르마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슐라이르마하고 저기 스피노자는 가까워요. 항상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관점이라고 하는 건 아모르 데이 인텔렉투알리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지적으로 불타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적으로 불타는 사랑. 체루빔이라고 그러죠. 세라핌과 체루빔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성을 가지고 불타는 사랑을, 지성의 천사.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영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그 특별히 뭐 스피노자는 슐라이르마의 신학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특별히 이제 18세기 칸트하고 뭐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만, 모제스 멘델스존의 그 유대인 계몽 하스칼라, 그 거기서 이제 성서비평이 나오고, 또 서구의 근대성으로 이어지고, 19세기의 성서비평의 선구자가 되는데, 어쨌든 이 맥락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철학사에서는 계몽을 이야기할 때 칸트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모제스 마이오니데스,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 다음에 모제스 멘델존, 유대인 계몽 하스칼라, 그리고 여기에 신학자로서 슐라이르마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 뭐 슐라이르마는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볼수 있죠. 해석과 비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슐라이르마의 해석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우정 감정이다라고 하는, 독일어 표현해 보면 압솔루테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압솔루테 우나팽히카이트란 말은 쓰지 않고 슐레이트힌, 그래서 온전하다, 영어로 utter, 뭐 비슷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한 우정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스피노자의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지성의 사랑, 영혼의 관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직관을 하고 우주의 통찰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종교로 남아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활동에 의해서 의존되고 영향을 받는다. 나는 이미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 데카르트처럼 뭐 코기토 에르고 숨 해서 내 모든 나의 이성 주체, 생각하는 주체로 모든 것들을 환원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른바 이 근대성 안에 탈자유주의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사유가. 우리가 흔히 스피노자를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다 그러는데 그거 전혀 맞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유주의 신학 안에는 자유주의의 약점들, 이 근대성의 약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탈근대성 또는 탈자유주의,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스피노자로부터 온다고 볼수 있겠죠. 한편에서는 데카르트의 근대성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스피노자를 통한 이제 근대성이 이제 오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철학이나 뭐 요즘은 많이 연구들이 됩니다만 신학에서는 거의 다 붕괴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인식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주와 관계에 있는 존재는 도덕적이다. 도덕적 자아가 해석의 자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해석과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나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 경건한 삶, 이 도덕적인 삶은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개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습득되고 명료화가 되고, 특별히 소통 과정, 너와 내가 소통을 하면서 현실화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을 하게 되면 도덕적 존재라야 되잖아요. 뭐, 말만 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소통적 존재가 되지 않죠. 합리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언어에는 윤리적인 관계의 기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슈라이르마하가 아주 중요하게 발전시킨 해석학 이론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딜타이라지 또는 가다머에 의해서 완전히 오해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도에 하이니 키멀레라고 하는 분이 슈라이르마 초기 미발간 저작들을 베를린 대학 도서관에서 다 발굴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슈라이르마 해석학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슈라이르마는 딜타이나 가다머처럼 심리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어 중심의 해석학. 그러니까 뭐 가다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죠. 가다머는 모든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지평융합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런 사고는 거의 다 슈라이르마에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심리학적 해석, 뭐 딜타이는 심리적 공감 이론으로 이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불트만도 그대로 딜타이 영향 받으면서 슈라이르마를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 슈라이르마에게는 심리적 재구성이 아니라 언어가 이해의 열쇠가 된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 언어를 이해하려면 문법적으로 다 비판적으로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석과 비판이라고 하는 건 서로 공속이 되는 거다. 모든 이해의 기술은 그리고 하버마스처럼 소통 행위하고 관련되고 그리고 변증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해석학은 언어 이해를 위해서는 문법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문법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 안에서 사유가 현실화가 되니까. 그리고 언어의 유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게보르겐 하이티에 슈프라헤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언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자란다면 이미 나에게 언어의 유산이 있죠. 부모님에 의해서. 한국어라고 하는 게내 언어의 유산, 모국어 유산이잖아요. 이 유산에 의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 내 인식이라고 하는 게다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쪽으로 활동하고 증가하지, 외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말 하죠.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성경에 나오는 문자주의에 꼽혀가지고 이거를 뭐 성령께서 활동하는 거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성경 안에 서로 디스크레판시,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은 인터널 테스티모니, 이거는 이제 칼빈에게서 나옵니다. 뭐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령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그 안에서 그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만들어 간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선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랄지 이런 언어의 문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고 사회적 조건에서 우리 시대에 쓰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시브리 성서 그 몇천 년도에 고대 시브리에서 쓰여졌던 언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라고 하지만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회적인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 틀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하고 읽는 나 사이에는 콘제니아리티, 같은 인간이니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 그러지만 편집도 하고 공감의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인간으로서 언어와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감의 일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석학적 서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그대로 이제 미드라시적인 생각이 나오죠. 이제 뭐 토라에 나오는 말이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말하고 다르면은 서로 부분과 전체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메타포리컬하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해석은 영원히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식이랄지 이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학을 가지고 해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절대지를 가장 1차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슈라이르마예요. 뭐 이건 아주 탁견이죠. 물론 해겔 자신도 그 중요한 사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와 성경 텍스트,
역사적 배경, 그리고 나의 삶. 이세 가지가 해석학적 순환으로 들어옵니다. 나와,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삶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전이해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대한 의존 감정도 있고 나의 삶의 전이해가 있고 그리고 성서 텍스트의 세계가 있죠. 그 텍스트에는 다시 언어가 있고 그 언어는 문법적으로 비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대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나 다른 성경 본문하고 비교하면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 언어적인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 그리고 맨 마지막 해석은 내가 하는 거겠죠. 텍스트를 넘어서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텍스트 내가 어떤 뭐 도스토옙스키를 읽었을 때 내가 저 도스토옙스키보다 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잘 이해했다. 뭐 이런 말을 그 심심찮게 쓰는 이유가 이 저자와 나 사이에는 콘제니얼리티 공감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지만 내 삶의 경험들, 내가 고난당했던 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내가 시편을 읽는데 내가 참 억울하게 당했던 순진한 희생자로서의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기만당하고 음해를 하고 하는 그런 내 삶을 가지고 시편을 읽었을 때 오히려 그 시편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시편의 픽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슐라이르마이의 해석학을 가장 맨 처음에 이제 발전시키고 중요하게 보신 분이 리차드 니부어인데, 이 리차드 니부어는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 신학자지만 철학과 사회학이 아주 탁월한 그 저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했던 분이고, 니부어는 슐라이르마이 해석학 1950년도에 이미 자기의식의 서클, 슐라이르마이 해석학 속에는 나의 지성적인 이해의 서클과 특별히 윤리적 자아, 도덕적 자아가 같이 들어와 있다. 그런 면에서 그 흔히 일반적으로 뭐 미국의 신학을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 요즘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칼바르트 보고 신정통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한 방에 일축을 했는데 니부어, 라이놀드 니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신정통주의는 아니고 오히려 자유주의 근대성 전통 안에서 이런 것들의 약점을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탈자유주의 신학 또는 뭐 탈근대성 신학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트랜스모더니티 이 데카르트 이후의 서구의 근대성의 약점을 초월하려고 하는 트랜스모더니티의 신학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무슨 새로운 정통주의가 돼가지고 새로운 교류를 만들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부어도 마찬가지고 라이놀드 니부어도 마찬가지고 칼바르트가 교리개혁을 썼는데 그뭐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리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불이다. 뭐 성경에 표현됩니다. 스피노자는 성서의 문자적 의미는 폐기되지 않아요.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뭐 스피노자는 성서의 문자를 다 폐기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건 아니고 성서의 문자적 의미는 그대로 다 보존됩니다. 이 성서의 문자적 표현이 다른 성서 규절과 대립할 때 심지어 그것이 나의 이성에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메타포리카라고 해석돼야 된다.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이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을 타오르는 불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의 다른 표현에 보면 뭐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앞에 형상을 두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타포리컬하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대적 미드라시의 성서 해석 방법이 스피노자에게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스피노자의 이런 미드라시가 슐라이르마의 이 해석학, 문법적 해석과 또는 심리적 해석, 그리고 해석학적 순환에 상당히 비슷하게 이제 발전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알레고리는 알렉산드리의 필로가 뭐 사도 바울 시대입니다만은 발전시켰지만 뭐 가장 이거를 이제 비판했던 거는 스피노자고 오늘날은 이제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나친 헬라화된 성서에서는 안 된다. 모든 성서는 성서의 세계로부터 해석을 취해야 된다. 물론 헤쉐엘은 뭐 스피노자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성서를 추구해 들어가는 입장은 상당히 비슷해요. 미드라시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헤쉐엘은 하나님의 파토스 신학을 전개합니다. 이 성서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 체험에 대한 거룩의 현상학. 이 헤쉐엘은 이 거룩의 현상학, 성의 현상학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 디바인 파토스가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면서 그 거룩이 사회정의로 나타나면서 어떤 열정과 분노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인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회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먼저 있다. 성의 현상학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기서 여러분, 아브라함 헤쉘은 뭐 엄청나게 사회 투쟁을 하고, 뭐, 흑인 인권 투쟁이랄지, 또 틱나타난과 함께, 뭐 이런 그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라지, 엄청나게 사회 투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삶은 정의보다는 거룩이 먼저 있어요.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헤쉘은 성서는 편집자의 신학이 아니라, 편집자가, 뭐, 에스라가 편집을 했다 그래서 그게 에스라의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인간학이다. 성서는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무슨, 우리는 편집자 신학에서 뭐, 보면 그렇잖아요. 아, 마태의 신학이 어떻고, 누가의 신학이 어떻고, 그거 다 웃기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구약 전체가,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히브리서 언어와 사유와 지평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유의 하나님의 인간학,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파토스를 빼버리면 뭐 남아남는 게 없다. 이제 이 정도까지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자기 신학을 뭐 심층 신학이다. 또는 뭐 유대교의 철학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일으키는 사건이다. 교리나 어떤 프린시플이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면서 일으키는 역사 사회적인 사건들을. 그래서 이 미츠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613개의 이제 미츠보는 행동 가운데 있는 기도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엄청나게 사회 참여하면서 자기는 이 미츠보를 실천하는 내가 발로 뛰어다니는 기도다.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뭐, 이런 맥락에서는 뭐, 아주 뭐, 스피노자하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회 비판에서는. 이제, 헤셀은 하나님은 초월의 부동의 동자가 아니다. 어떤 초월적이고 부동의 동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뭐, 이런,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부동의 동자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고, 신적인 파토스를 가지고 있고, 예언자의 마음에 소통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칼바르트랄지 또는 라이놀 리버랄지 상당히 비슷해요. 이른바 탈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 신학자들 속에는 상당히 아브라함 헤셀이 그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대화 속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토라의 파트너를 요구한다. 계약의 파트너를 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현되는 거다. 이 정도가 유대인들이 보는 성서학에 대한 하나의 좀 리뷰고, 앞으로 계속 이런 그 해석학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관련 지어서 이걸 요즘 현대적인 성서 비평학에서는 인터텍슈얼리티라고 말합니다만은 텍스트들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시대의 역사와 시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가장 탁월하게 발전시키신 분은 이제 조직신학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델 마쿠바트 같은 이제 그런 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